사이즈 트럭이네요. 차를 한 바퀴 빙 한번 둘러볼까요? 앞에 차고 있는 트레일러만 이 차가 그러니까 따로 연결된 차만 헤드, 트랙터, 앞돌리, 그리고 트레일러 본체, 그리고 저 뒤에 그 뒷돌리. 한국에는 앞에 이걸 갖다가 뭐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. 원래는 몰리. 여기는 평판이든지 로베드든지 체인블록을 잘 안 씁니다. 전부 다 요 티바라 그러죠. 티바 내지는 꺽쇠 있습니다. 이렇게 탁탁 꺾는 거 그걸 많이 씁니다. 여기는 를 차는 이유는 전부 다 중량 분산 때문에 그러죠. 중량이 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. 애가 다 빠졌네 뒤에. 요거는 뒷돌리 같은 경우는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렇게 같이 회전하는 게 하여튼 그런 방식이네요. 요거는 바꾸기 진짜 더럽습니다 이거. 이거는 바꾸 해보면은 진짜 마음대로 안 들어가거든요. 요 맨 뒤에 거 저거는. 이 무슨 장비지? 뭔 장비인지 잘 구분이 잘 안 가네요.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한번 올려주십시오. 석산 장비는 아닌 것 같은데. 석산 장비치고는 장비가 너무 깨끗하다 아닙니까? 색은가? 색은 아닌 것 같은데. 오일이 조금 이렇게 설레 나오고 간 거 보니까. 전체 길이가 대충 봐도 한 30, 한 5m 정도는 되겠네요. 아, 그리고, 여기 그 깃발 달아놓은 거는 차 그 폭, 최대 폭, 낮에는 저렇게 깃발을 달아 움직이고, 이 차가 야간 운행 허가를 받았는가 모르겠는데, 야간 운행 같으면은, 그러니까 오른쪽, 왼쪽 맨 그 끝에다가 등을 달아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뒤에 저 오버사이즈 해놨죠. 오버사이즈 로드 해놓은 게, 요거는 뭐, 오버사이즈 허가를 받은 차량들은, 허가를 받든 안 받든, 그 트레일러에서 양쪽으로 30cm만 조금만 나오면은 무조건 허가를 그 받아야 되거든요. 허가 받은 차들은 요거는 기본입니다. 앞범퍼하고 맨, 트레일러 맨 뒤에 오버사이즈. 그리고 여기 그 경광등하고, 앞에 헤드에도, 앞에 트랙터에도 그 경광등을 딱 켜고 하여튼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. 트레일러는 미네소타 넘버인데 트랙터는 피터빌트네요. 피터빌트. 아마 제 생각인데 컨보이 차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컨보이는 그 에스코트 차량들은 자기 트럭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. 그런데 짐을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실을지 모르지 않습니까? 각 지역별로 그 에스코트 회사들이 많습니다. 에스코트 회사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갖고 서로 가격 협상해가지고 어디로 온나 그러면은 하여튼 그래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달려가는 거리가 2박 3일이다 그러면은 그 에스코트 회사들도 보면은 규모가 조금씩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. 조금 뭐 규모가 크고 좀 괜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
예를 들어서 데이타임 그러니까 해살 낮에만 운행 가능할 때는 낮에만 앞뒤로 서가지고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고 이제 야간에 잘 때는 조그마한 거 픽업들이 많이 오거든요. 그 픽업들이 또 어떤 회사들은 픽업 안에서 그냥 좀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괜찮은 회사들은 호텔들을 잡아주더라고요. 그거 뭐 호텔에서 뭐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자 그러면 몇 시에 나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하여튼 뭐 아무튼 그럽니다. 주로 뭐한 5, 600km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에스코트 해주고 나면 걔들은 또 바로 또 5, 600km를 또 달려갖고 자기들 차고 주로 이렇게 뭐야 원대복귀하고 아무튼 그러더라고요. 뭐 만나는 김에 오늘 지나가는 길에 오버사이즈가 하나 있길래 잠깐 촬영을 해봤습니다.